아, 이거 정찰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정찰하고 안 하고가 정말 큰것 같아요. 이게 배치에 따라서 싸우는 게 정말 많이 달라져서. 아, 이거는 조조를 여기다 뒀어야 되는데. 레벨이 1업 됐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스킬 피해, 치료량. 아, 치료량이 미쳤어. 배가 부주. 아. 많은 피해 감소도 있고. 노식 좋네. 3코스트 노식. 오, 재밌어요. 되게 하면 할수록 장점이 많이 보이네요. 깔끔하고, 이런 게 3D에다가 막 이런 게 있어서. 야, 이거 창병한테 돌진 박았더니 내가 더 맞아. 와. 배치가 진짜 중요하다. 노식이 겁나 단단함. 지금 조조가 아무 일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도트 딜을 겁나 넣고 있거든요. 얘도 맞고 있고, 얘도 맞고 있고, 얘도 맞고 있고. 도트 딜 조금씩 맞는 중. 궁병이 창병한테 세거든요? 그러니까, 궁병이 존나 존버야, 그냥. 잘 버텨. 왕랑 그냥 녹아버려. 오, 조합 괜찮은데? 조조가 스탯이 굉장히 좋거든요? 단단해요. 잘 버텨요. 스탯이 좋아서 딜도 많이 들어가고. 그 사이, 노식이 힐 빵빵하게 넣어주고. 이 조합 괜찮은 듯? 조조는 사기네요, 확실히. 뚱뚜루룽. 재밌다. 빨리 라이브 했으면 좋겠다. 최대 개수는 레벨에 대해서 초기화 시 레벨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모두 맞음. 부대에 대해서 출전 장소의 코스트 합계는 최대 코스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 맞음 아니야, 이거? 이런 건다 모두 맞음이야, 거의 대부분. 아리까리하다, 모두 맞음이야. 속도, 정종 속도 아니야? 운전, 정령이 이런 거 모두 맞습니다. 읽어볼 필요가 없다. 저는 되게 재밌네요. 나중에 오픈하면 하려고요. 지금 이미 가금 좀 했어요. 편의성이라든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기회 비용이랄까? 이런 건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킬이 아니라. 이 아이템을 나한테 줄 수가 있어. 아이템 스킬이야. 아이템 슬롯이야, 여기가. 보통 이거를 해제를 하잖아요. 해제를 하면은 이거 레벨이 초기화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이 레벨은 아이템에 적용이 돼.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요런 거, 요 하나의 차이. 작아 보이지만 꽤 나쁘지 않다. 전법 점수 소모할 필요가 없다. 다른 애가 요거 쓰면 그대로 10레벨 쓰면 돼. 그리고 또 좋은 거. 반환하면은 무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에이쿨. 킬. 여러분. 그 뭐야, 저, 결맹 만드신 분들. 손상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100원으로. 그리고 무료 반환도 있어요. 7일마다 한 번씩 이게 무료 반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재설정처럼. 이런 거 개꿀이다. 두 가지 장점, 굉장히 좋죠. 전하를 저버릴지언정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오. 이거 예비병으로 돌려주나? 빼면?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가겠어요.
돌려주는구나. 좋아요. 빠른 배병. 배변 아닙니다. 자, 통행로에서 사례벌 토지 찾아서 정찰 누르고. 정찰도 바로 돼요. 인스턴트죠, 그냥. 요즘 바쁜 현대인을 위한, 어? 진영 정보는 뭐야? 야, 이렇게 출정해서 그거를 이렇게 되겠죠? 가자. 그리고 이거 봐봐. 길자 갈 필요도 없음. 길자 갈 필요 없음. 이거 내가 통행로를 딱 누르면요. 이 입체적으로 나와 있는 애들 있잖아. 이거 1톤은 내가 안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기림. 개굿.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할 만하다 생각해. 너무 좋지 않아요? UI도 나름 깔끔하고 좋아. 그리고 내가 딱 먹고 싶은 토지 이거 보여주는 거, 이거 3호에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좋고. 편의성이 되게, 뭐, 개편이 많이 된것 같아. 잘된것 같아. 또 무승부야? 아쉽다. 한 개.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오니까 또 보기도 너무 깔끔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 좋더라. 대가부주 2037. 와, 힐량 빵빵하고, 총 피해량도 이제 거의 비슷해졌네. 정보. 로그 보기도 너무 깔끔해요. 색깔로 다 표시돼가지고 왼쪽, 오른쪽. 내가 뭐 연소 데미지 이런 거 주면은, 막 옛걸로 보고 막 그래 난리 부르스잖아. 근데 여기는 깔끔합니다. 내가 연소 데미지를 줬어. 연소 데미지가 맞을 때마다 내 쪽에서 표시가 돼. 비치찍이 연소의 효과 적용 데미지 손실. 얼마나 좋아요. 색깔도 다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표시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해요.